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 아침 뉴욕 증시 정리해 주시는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차영주 소장님. 네. 든든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든든한. 예. 자주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작두기라서 자주 모시면 잘라질 것 같아서 저희가 간헐처럼. 네. 아니, 농담이에요. 예, 예. 자, 우리 차영주 소장님 오늘도 무시무시한 팩폭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일단 뭐 뉴욕 증시는 무섭게 올라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제 새벽엔 좀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에서, 네. 조금 갑작스럽게 조정이 왔기 때문에 오늘 새벽도 좀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조금 일부 보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여전히 나는 강하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뭐 보여주고, 네. 있었습니다. 네. 다우지수도 1포인트 넘게, 1% 넘게 상승하면서 29,076, 네. 거의 뭐 28,000 가까이 올라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 무려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11,012로 장을 마감하면서, 예. 역시 기술주는 살아있다. 뭐, 네. 이런 것들을 절실히 보여준 그런, 네.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 오른 거예요, 근데? 두 가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종목에 대한 건데, 네. 그동안 조용했던 애플이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네.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이슈는 테슬라의 주식 분할 아니겠습니까? 네. 16% 정도. 16%. 네, 16%나, 네. 오르면서 테슬라가 시장을 이끄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0.6% 정도 상승하는 모습, 시장에서는 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살아있다, 이런 것들 역시, 네. 좀 보여줬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러한 데이터인데, 네. 이런 데이터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미국 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지금 확진자는,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는 다소 줄어드는, 네. 그런 엇갈린 모습 속에서도 경기는 살아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그런 지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가 그렇게 큰, 네. 주식이, 네. 네. 움직이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네.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예. 정프로 제발 테슬라 사지 마세요. 정프로가 딱 사는 순간. 네, 그때가 고점이죠. 네. 아, GPO가 또 대신하고. 네, 휴먼 인덱스 아주, 아, 유명합니다. 예. 테슬라. 자, 일단 그리고 저 코로나19 백신은, 예. 뭐 러시아에서도 뭐 했다고 하고 미국도 엄청 지금 막 속도전을, 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네. 뭐 러시아도 밝혔죠. 3상은 아직 통과 못했다. 2상까지만 했는데, 네. 일단 푸틴 대통령이 자기 딸에도 맞췄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바로 반격이 나왔죠. 물보다는 조금 효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설탕물이에요? 아, 물보다는 좀 효과 있다, 뭐 이 정도. 예, 어제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네요.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 어쨌든 속도전이 되겠죠. 네. 속도전이 되겠는데, 지금, 네. 뭐 다양한 어떤 규제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 각국 정부들이 이제 지금 현재 좀 인정해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지금 임상, 2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제가 리포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대략 한 9개 업체 정도 되더라고요. 2상을, 네. 2상을 통과한 업체들이, 네. 대략 한 9개 업체 정도가 지금 현재 글로벌 경쟁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변종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가. 네.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초반에 중국에서 들어왔던 것들,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들어왔던 것들이 또 다르다. 지금 또 일본이 또 변종이 생겼다. 뭐 이런 뉴스 플로우들을 보게 된다라면, 백신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나올 수 있겠는가. 네. 그리고 백신이라는 게 그러한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백신에 지금 변종이 생기는 속도와 대비 이 기술이 과연 얼만큼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설왕설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글쎄요, 뭐 백신 기다려 봐야 되겠죠. 뭐 제가 뭐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네. 빨리 나와서 빨리 종식이 돼서 정말 주식시장에
소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대감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게 또 동시에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은 게 나오니까 여기서 진짜 100점이 나오면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기대감 같은 게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코로나 초반에는 그랬죠. 코로나19가 올 가을이면 종식이 될 것이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일단은 주식을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가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따라와 줄 테니 일단은 그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온 증시가 기다려주면 되겠거니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는 커녕 더욱더 확산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이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유동성이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또 버블이 될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확실하게 재울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믿을 만한 건 백신밖에 없다. 투자자들은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조금 그 잘못 전달이 된 게 있네요. 테슬라가 13% 조금 더 넘게 올랐는데 16%였는데 정정을 해드리죠. 변화하다 보면 잠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경제지표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뭐 어떤 경제지표들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0.6% 정도 나온 것들이 가장 일단은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나온 것이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힘을 자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현재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실업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급여세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서명을 했다라는 또 이러한 소식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분위기를 조금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연준이나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시장에다 계속 지금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19 상황을 자기네들 통제할 수 없으니까 경제가 악화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동성이 쉽게 꺾이지 않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투자자들이 과감하게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 일주일 가까이 나스닥은 빠지고 다우지수나 S&P는 오르고 혹은 빠지는 날도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맞습니다. 오르는 날은 나스닥은 빠지거나 덜 오르고 이런 게 한 일주일 이상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야 이제 특히 오늘 새벽에 마감된 장 말고 어제 새벽에 마감된 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저 대형 기술주 이거 이제 너무 비싸졌나 봐. 그래서 주도주의 변화, 그죠? 반대쪽에 있는 뭐 보잉이라든지 뭐 또 이른바 컨택 관련주들은 오르는데 우리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잡혔잖아요. 잡혔습니다. 코스닥이 뭐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이거 3월달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막판에 뭐 들어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어제는 어땠습니까? 그만큼.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오늘 새벽만 놓고 잘라서 본다라면 여전히 시장 강세로 전환됐다라고 좀 인식을 하실 수 있겠는데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국내도 그저께 보면은 한국전력이 6% 오르고 그러니까요. 코스코가 뭐 한 4% 오르고 그동안에 소외주들이라고 했었던 것들이 정말 뭐 저는 뭐 이유를 뭐 뚜렷하게 찾지 못하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반란이 소위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주도주들이 좀 조심하죠. 미국도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낙폭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딴 때는 뭐 1, 2% 정도 조정이었습니다만 3, 4%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자와 팔자 중에 팔자가 일단 싹 나오면 사자는 일단 움찔한다라는 거죠. 세력적으로 그렇게 보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저는 좀 변화가 오늘 조심스러운 조짐이 아니겠는가. 오늘은 물론 이제 땡기긴 했습니다만 오늘만 놓고 보고 안심하기에는 다소 조금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보였던 조짐이 조금 위험스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동성은 항상 있죠. 지금 고객의 탁금이 50조 가까이 늘었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데이터에서도 지금 고객의 탁금이 올라가는 속도는 좀 주춤하죠. 40조에서 50조 올라오는 그렇죠. 지난번에 뭐 한 달 전인가 50조 치고 나서 지금도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있으니까 이게 기울기가 우리가 20조에서 40조 올라올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만 지금은 50조라고 하더라도 이 기울기가 이제 죽었죠. 기울기가 줄었고 지금 주식의 또 한 축을 보면 수요와 공급에서 보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 글쎄요. 공급이 우리 시장에도 지금 보면
저도 이제 뭐라 네. 그럽니까? 무슨 이 공모주 청약할 수 있는 그 펀드를 하나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쪽에서 계속 연락 와요. 네. 얼마 넣으세요? 그러면 몇십만 원 넣어야 되고 막 계속 하루가 멀다고 전화가 오더라고. 그 하고 유상증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아하. 하고 있습니다. 호황이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네. 이 수요와 공급을 놓고 본다라면 주식수가 많이 늘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반기 때 또 큰 대형. 이벤트들, 예, 대형 이벤트들도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정체돼 있고 주식 수는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늘겠습니까? 신용이 늘어난 거죠. 신용이 지금 꽉 찼습니다. 증권사마다 예. 신용이 꽉 차서 아.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 입장에서 보면 신용 이자를 6% 받으니까 예. 이자 수익 때문에 증권사 이익이 이번에 순이익이 대폭 계산된 거죠. 어. 키움증권 같은 경우 키움증권은 수수료 수익보다 이자 수익이 더 많아요. 2분기 예. 재무제표로 보면. 예. 그만큼 현재 지금 고객 예탁금을 바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개인의 힘이다,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게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지금 된 거죠.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신용 이자가 제가 늘어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의 힘이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게 개인들이 사줌으로써 이렇게 올라왔던 증시가 지금도 사고 있는데 흔들린다라면 뭔가 이제는 조금 상황이 무조건 개인이 유동성으로만 끌어올린다. 뭐 선거 전까지 끌어올린다. 뭐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근데 차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물론 이제 절대 금액으로서의 신용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예탁금이 통상적으로 25조, 30조 그 정도 수준 그렇죠. 지금 50도 돼 있기 때문에 네. 예탁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대에서 더블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신용은 빚내서 한 거고 예탁금은 내가 언제든지 주식을 새로 살 수 있는 유동성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주식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네. 바로 계좌에 있는 돈이니까 네. MMF라든지 무슨 CMA라든지 RP라든지 이런 그래도 계좌를 좀 옮겨야 되는데 네. 물론 요즘엔 바로 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네. 증시 주변 자금이 아니라 이건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늘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견주어서 아 신용의 리스크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수급으로. 근데 신용 리스크는 저는 주식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전 신용 리스크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신용 리스크는 지수가 여기서 한 30, 40% 빠지면 그때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수급의 어떤 질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질이라는 게 어쨌든 신용으로 주식을 샀던, 현금으로 주식을 샀던, 네. 이게 지금 현재 주식을 어쨌든 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돈 천만 원 대비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주식을 사신 분들도 있고 예. 2천만 원 주식을 사신 상황인데 신용 리스크라는 게 결국 신용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주식 시장에 여기서 조정을 10% 정도 받는다 그래서 신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신용을 정리한다?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신용을 쓰시는 분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객 예탁금으로 신용을 상환할 수 있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보면 돈이 없으신 분들이 신용을 쓰세요, 오히려. 그렇죠. 예, 돈이 있으신 분들도 쓰시는 분들 일부 있습니다만, 예. 그만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신용이 털릴 상황이 되면 돈을 갖고 가버리죠. 넣어버리니까, 그건 예. 현명하신 분들인데, 예. 그런 퍼센테이지는 한, 많아 20%, 통상적으로 한 10% 내외 되고, 네. 나머지는 내가 지금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예.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이참에 한번 내, 땡겨봐. 그러니까 아하. 한 5천만 원 주식을 사시는 거죠. 작은 계좌, 고객 예탁금이 작은 계좌일수록 신용을 많이 씁니다. 풀로 쓰게 되죠. 근데 이런 분들이 네. 주식 시장이 1, 20% 빠지면 조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버티는 거죠. 네.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정답인데, 근데 언제 정리하냐면, 증권회사에서 연락 올 때까지 정리 안 합니다. 네. 어떻게든 버텨보는 거죠. 어떻게 버텨보는 거죠. 그때는 이미 주식 시장이 3, 40%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는 항상 그 주식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네. 주식 시장 하락 극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신용 리스크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지 신용이 지금 풀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서 만약에 조정이 좀 세게 오면 그때 가서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지금 초반에는 거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뭐 돈이 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 중에 뭐 상당수가 신용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건 신용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용을 많이 쓰시라고 이제 전화 차 소장님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신용은 스틸 위험한 건데. 네, 위험한 예,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게 마켓, 시장에 정말 신용 자체가 리스크로 되는. 작동할 때는 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을 빠져 때 있습니다. 작동한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작두기란 별명을 갖고 계셔서 네. 조금은 보수적인 네. 시장관을 갖고 계신데
제가 이 방송 처음, 말씀 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조정 말씀드리니까, 네. 너는 언제까지 조정 얘기하느냐, 뭐 이런 댓글도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글쎄요, 저는 지금 시장이 조금, 다소 조금. 과열됐다. 과열됐다라고 보는 시각을. 한국, 미국 모두?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쏠림 현상들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쉬운 주식으로 이제 몰린다라는 것들이고, 국내 이제 투자도 지금 현재에서는 2400선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지금 뭐, 335 모이시면 요즘 무슨 얘기 하세요? 주식 얘기죠. 다 주식 얘기예요. 네. 그러면 주식 참여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네. 주식 참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주식이 올라온 거지. 네. 지금 어떤 펀드멘탈이나 뭐 어제 뭐 한전이나 포스코를 엊그제 올라가는데 저희 방송에서 그랬어요. 저의 설명을 못 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럴 정도로 주식이 지금 과열이기 때문에. 근데 예. 335 모여서 주식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다 자기 종목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 아, 주식 그거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얘기는 하는데, 그건 뭐냐? 아, 좀 조정 받아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예전에 막 과열 장세 때는 다 자기 종목 하나에서 품평해 하는 거예요. 저 종목, 야, 너 뭐야? 너 뭐야? 이게인데 요즘에 만나보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옆자리에서 들어보잖아요. 네. 야,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올라와? 좀 말도 안 되는 거 경제가 개판인데?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아씨, 난 못 살,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얘기가 화제로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인데, 네. 전하고 좀 다른 거는 두 가지라고 네. 보는 게, 하나는 다 산 상태에서 이제 서로 겁나니까 서로 위안하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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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는 초과잉 유동성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까 제가 MMD 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녹아내린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예. 전통적으로 그냥 저도 이제 주식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모여서 직장인들이 모여서 주식 얘기하면 그때 상투더라. 그것도 굉장히 그 긴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네. 그때하고 지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은가라는 네. 생각은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해지신 게 바로 이런 방송들 보시고 이 좋은 네. 콘텐츠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유튜브 초기만 하더라도 정말 종목 찍어주는 스타일의 어떤 유튜브들이 그렇죠. 좀 많았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지금 뭐 쉽게 무너진다. 저도 그런 쪽은 뷰는 네.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한쪽 주머니에는 그래도 네. 내가 좀 찰랑찰랑 이 현금 소리가 좀 나야 마음이 좀 위안이 그렇죠. 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좀 오면 이거 다시 투입해 갖고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지금 100% 주식이다 그러면 조금 불안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아, 어떤 네. 경우에도 100%는 불안한 거죠. 예, 현금도 맞습니다. 100% 불안하고 예. 주식도. 자, 역시 작두기님이 오시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벌써 3만 명인데. 네. 아, 소문은 안 냈는데.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